음식물 쓰레기, 전 세계의 골칫거리죠. 우리나라도 한 해에 약 4천억가량의 국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. 예, 최근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. 경기 용문고등학교 스쿨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. 점심시간, 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급식소로 뛰어갑니다. 이 학교에서는 수다날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수다날은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의 줄임말인데요. 매주 수요일마다 급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스티커를 받습니다. 편식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, 그 학교 음식물 쓰레기도 점점 많아져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음에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,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모은 스티커를 학급별로 합산하여 간식, 학용품 등과 같은 선물을 줍니다. 이 캠페인은 반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협동심도 기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. 제가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.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캠페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좀 뿌듯한 것 같아요. 캠페인의 결과는 어떨까? 이 학교의 요일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. 약 120리터가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데 반해 수요일에는 평소의 3분의 1인 40리터로 확연히 줄었습니다. 수요일마다 잔반량이 다른 날에 비해서 훨씬 가볍다는 걸 몸소 느끼죠. 그래서 수요일마다 급식실 정리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.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약 300만 톤. 최근 4년간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38억 3천만 원입니다. 매일매일 수다날과 같이 식단을 싹 비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EBS 스쿨 리포터 이현빈입니다.